아우디 H트론 콰트로 컨셉 공개, 자동항법 기술 적용. 아우디가 수소연료전지 추진장치를 탑재한 H트론 콰트로 컨셉을 디트로이트 오토쇼를 통해 공개해 주목된다. H트론 컨셉은 아우디 뉴 Q7과 벤틀리 벤타이아와 동일한 MLB 이버 플랫폼을 입어 그 외관 또한 Q7을 닮은 모습이며 전장은 488m의 전폭과 전구는 각각 1.93m와 1.54m로 꽤 묵직한 크기를 자랑한다. 새로운 컨셉은 외관 마감으로 시트린 옐로우라는 새로운 색상을 적용한 모습이었으며 푸른색 LED 악센트와 정제된 디자인으로 연료전지 차량의 개성을 드러냈다. H트론 콰트로 내부에는 앞뒤 좌석에 모두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고 센터 콘솔은 터치 베이스로 만들어졌다. 스티어링 휠은 레이스카처럼 아래쪽이 평평한 디자인을 지니고 있다. 아우디는 H트론 콰트로 컨셉이 파인너 드라이빙 기술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운전자는 차량 주변을 서라운드로 볼 수 있는 카메라와 레이더의 분석으로 자동항법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술은 다음 세대 양산형 A8에 처음으로 탑재될 예정이다. 자동항법 기능을 사용할 경우 안전을 위해 속도는 60km/h로 제한된다. 동력원으로는 앞뒤 축에 장착된 두 개의 전기 모터가 담당하는데 이 중 전방에 있는 모터는 121마력을 그리고 후방 모터는 188마력을 발휘한다. 최대 토크는 54.8kg, M로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7초에 주파한다. 그러나 자동항법 시스템처럼 안전사항을 고려해 차량의 최고 시속은 200kmh로 제한되었다. 또한 차량에는 어댑티브 뉴메틱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차체를 30mm가량 낮출 수 있다. 이로써 차량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공기 저항 또한 줄고 연비도 개선되는 기능을 지닌다. H트론 콰트로의 동력을 구동하는 배터리는 60kg밖에 되지 않는 무게를 지니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100kW의 파워까지 전달이 가능하는 고성능 모델이다. 배터리는 수소연료전지 방식으로 충전되어 단 4분 만에 가득 충전이 가능하고 한번 완충 시 60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